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급기야 남미 도피설까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무려 9일 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행사에서인데 이 자리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취한 모습을 보였고 우크라이나 지명을 헷갈리는 등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연례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던 기자회견, 국민과의 대화 행사, 건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매년 참가하던 아이스하키 행사는 이미 취소되었고 의회 시정연설까지 취소될 전망인데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까요?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러군 수장들의 연이은 공격을 했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을 찾은 게라시모프 참모장에 대한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장병 수십 명이 숨졌는데 게라시모프는 전사자에 포함되지 않았죠. 게라시모프에 대한 암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은 그를 노리고 집중 공격을 시도한 바 있죠. 이로 인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수장의 측근 드미트리 시티는 손에 쥔 소포가 폭발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 장군이 연설 중 사살되었습니다. 안드레이 수호베츠키 러시아 제7공수사단장 겸 제41연합군 부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사한 최고위 인사였습니다. 러시아의 군 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 그는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군 고위층에 대한 정밀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선 러시아군의 연전 연패, 그의 두려움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푸틴 대통령의 도피설까지 나왔죠. 치욕적인 전쟁 패배와 실각 가능성에 대비해 탈출 계획, 노화의 방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인데 크렘린궁 측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패배할 경우에 대비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로 탈출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그가 전쟁에서 패한 뒤 권력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해 긴급히 대피해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도피설은 지나친 추측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대통령 부재설을 일축하려는 듯 푸틴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내각 화상회의를 주재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출연한 영상을 공개했죠. 우크라이나군의 적개심, 예비군 동원령 이후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 시베리아 추위에 익숙한 푸틴의 남미 도피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